나이가 들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그냥 방치하셨다고요? 방치하면 할수록 더욱 위험하고 더 심각한 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배뇨장애. 성인 10명 중 7명이 겪고 있는 배뇨장애가 보내는 경고, 지금 함께 알아봅니다. 건강 톡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Please! 하루 10분,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건강 톡톡. 안녕하세요, 김가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비뇨의학과 조성용 교수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저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볼 질환은 배뇨장애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정상적인 배뇨라는 게 하루에 한 6, 7번, 뭐 200에서 300cc를 딱 너무 불편하지 않은, 내가 소변을 마려울 때 화장실을 가서 보는 이런 거라고 한다면, 이렇지 않고 소변이 굉장히 급하거나 자주 마렵거나 하는 모든 증상들을 저희들이 배뇨장애라고 하죠. 네. 배뇨장애를 겪는 게 좀 흔한 증상일까요? 네, 여러 가지 뭐 자극적인 음식도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심리적인 것도 영향을 주고, 아니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전립선 비대증, 그다음에 뭐 남녀 상관없이 방광염, 이런 염증이 있을 때도 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네. 항상 배뇨장애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게 되죠. 굉장히 흔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질문을 드리면, 배뇨장애 원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중 하나로 골반 기저근이 약해질 경우에도 배뇨장애를 겪을 수 있다고 하는데, 골반 기저근은 무엇이고 또 배뇨장애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들이 소변을 참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소변을 참으려고 하는 힘들죠. 괄약근을, 예, 네. 힘을 줄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소변이 나오는 걸 억지로 이렇게 조이게 할 수는 있는 거죠. 그게 골반 뼈의 아래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내부의 장기 또 이렇게 받쳐주고, 그다음에 소변 배뇨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나이가 들고 혹은 뭐 여자분들 경우에 출산을 하고 하면 골반 기저근이 이렇게 약간 약해지면서 아래로 쳐져요. 그러면 장기가 좀 약간 위치가 변하면서 소변이 나오는 길의 코스, 이 주행이 좀 바뀌는 겁니다. 이 배뇨장애로 생기는 불편함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환자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실까요? 주로 흔하게 말씀하시는 증상은 이제 자주 보는 빈뇨, 그다음에 급하게 보는 절박뇨, 그다음에 밤에 자다 깨서 보는 야간뇨, 그리고 이제 주기가 좀 약해진다라고 하는 양뇨 등등입니다. 그리고 소변이 끊기는 경우도 생기고, 소변을 보려는데 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화장실에 계속 앉아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증상들이 뭐를 가장 불편해 하느냐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치료를 하게 돼요. 네. 톡톡 Q&A.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텔레마케터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평소 화장실을 제때 잘 못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인지 몇 달 전부터 소변을 보기 위해 잠에서 깨는 야간뇨 증상을 보이고, 더불어 용변 후에 잔뇨가 남고 힘을 줘야 소변이 나오는 증상이 계속되더라고요. 전립선 비대증 증상과 비슷하던데, 아직 30대 후반인 제가 전립선 비대증에 걸릴 수 있는 건가요? 질문 주신 분, 정말 전립선 비대증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전립선 아마 염일 거예요. 아, X다. X다. 네네. 전립선 비대증 유사 증상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전립선 비대증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소변을 이렇게 참는, 아마 그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분들이 비슷한 상황에 많이 노출이 돼요. 방송하는 사람들도 방송도 그럴 겁니다. 네, 그래서 억지로 참을 경우엔 방광이 자꾸 늘어나기고, 막 이제 피가 잘 안 통하게 되고, 방광의 이 수축력, 탄력 이런 게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소변을 참는 능력, 소변을 볼 때 힘 있게 밀어주는 능력, 이런 것들이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야간뇨는 보통 이제 방광 기능 자체에서 생길 수도 있지만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렇게 저녁 때 물을 먹는 그 양이나 습관이 야간뇨 발생 가장 직접적으로 원인을 이제 제공하기 때문에, 보통 저녁 식사 이후에 수분 섭취를 안 하는, 최소화하는, 그 노력을 하고 나서도 야간뇨가 있다 하면 그 다음에 약물을 좀 고려해봐야 됩니다. 네. 그래도 이 말 나온 김에 전립선 비대증이 뭔지, 그리고 30대에서도
앓을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전립선 비대증은 아마 측정을 해보면 되겠지만 전립선 자체가 저희 이제 어르신들 얘기하는 오줌보라고 하는 소변을 모아두는 저장 공간이 있잖아요. 저희가 방광이라고 하죠. 네. 이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방광에 이렇게 나가는 출구, 출구 그쪽에 전립선이랑 이렇게 동그란 호두같이 생긴 기관이 있어요. 네. 보통은 한 20g, 25g 정도가 정상으로 봅니다. 근데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게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커지면서 나오는 증상들. 근데 꼭 전립선 비대가 크면 증상이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전립선이 아무리 커도 방광이 튼튼하면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라고 한다면 전립선과 방광의 상대적인 기능이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나오는 것 증상이고요. 전립선 비대증이 별로 없더라도 방광이 이미 약하신 분들은 이런 배뇨 장애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30대에서도 겪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교수님, 전립선 비대증이랑 배뇨 장애가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네, 이게 남성들에 있어서는 전립선 크기가 커지는 이 전립선 비대증에 의해서 방광에서 소변이 잘 못 나가게 하는 원인이 되다 보니까 전립선 비대증이 성인 남성, 특히 중년 이후에 성인 남성의 배뇨 장애의 가장 큰 중요한 원인이 되는 거죠. 또 노화와도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전립선 비대는 뭐 50대 50%, 60대 60%, 70대 70%. 이 배뇨 장애가 전립선 비대증과 관련해서 이 나이대에 거의 맞는 수치의 퍼센트로 발생한다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이런 증상이 많아지고 전립선도 커지는 이런 소견을 보입니다. 그래서 노화와 관련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럼 또 궁금한 게 전립선 비대증 환자인 경우에는 자전거를 잘못하면 오히려 또 악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쪽에 좀 움직임이 많다 보니까 좀 전립선 비대증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걸까요? 사실은 자전거 안장에 직접적으로 닿지는 않아요. 한 10cm, 5cm 들어가면 안에 전립선이 있죠. 그러니까 소변 나오는 길이의 이 자전거 안장에서 눌릴 수는 있는데 사실 전립선 자체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계속 과격하게 운동을 좀 하고 정상적인 배뇨 활동이 안 되고 수분 섭취도 안 되고 뭐 이런 경우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전거 타는 것 자체에서 안 좋다는 얘기가 너무 많지만 뭐 무리한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이렇게 뭐 타지 말라고 얘기 드리지 않습니다. 또 자전거가 또 건강에 좋은 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자, 그렇다면 전립선 비대증 교수님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규칙적으로 배뇨를 하는 화장실을 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자극할 수 있는 음주라든지 뭐 흡연이라든지 여러 생활 습관을 좀 교정하는 거 또 네.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다면 그거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없다면 이제 쉽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약물들이 좀 있으니까 이제 이런 약물들 를 이제 복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요즘 같으면 시술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립선에 이렇게 나가는 소변이 나가는 출구를 이렇게 넓혀주는 여러 네. 시술도 있고 그렇구나. 내시경 수술도 예전엔 피가 많이 나는데 요즘은 피가 이제 거의 안 나는 내시경 수술이 너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저희들과 상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병원 TV 조택구알 부탁드려요. 네, 저희가 또 오늘 비뇨의학과 조성윤 교수님과 함께 배뇨장애에 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똑똑해지는 주제들로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건강톡톡 많이 많이 시청해주시고 또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오늘의 건강 브리핑입니다.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질환이라고 그냥 방치하면 신장 기능에 저하가 나타나고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배뇨장애, 야간뇨, 빈뇨, 배뇨 후 잔뇨감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건강 브리핑이었습니다.